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은행주 관심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위치에서 이제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국내 기준금리를 보시면 이제 장기간 동결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한미 금리 격차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는 어렵죠. 물론 인상도 없겠지만 금리 관련된 불확실 실성이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현재 7%대 근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에서 6.9%로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주택수요 회복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계대출 잔액도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도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KB금융과 신한제주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고요. 자산 소각을 비롯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좀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배당 매력이죠. 평균 6% 이상의 고배당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 KB금융과 신한제주 같은 경우에는 6%대 그리고 기업은행은 9%대 고배당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보유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탑픽으로 신한지주 가지고 왔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견조한 NIM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NIM은 순이자 마진이죠. 그래서 은행주를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가늠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도 성장성과 순이자 마진 관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최초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죠. 은행카드 증권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통합하고요. 또 사용자에게 이제 맞춤형 경험을 좀 제공하면서 은행주 내에서도 이제 이용자 점유율 확대를 좀 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의 2분기 적립금 규모가 5,485억입니다. KB금융에 이어서 2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경기를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도 충당금 규모를 좀 확대하면서 또 기업의 안정성 계속해서 높여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몇 개월간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었죠. 지루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동평균선이 좀 모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방향성은 상방일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가 35,0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은행주는 어쨌든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7,500원 너무 높지 않게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탑픽으로 신한지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AI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요.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8월 23일 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중에 그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건 단 한 번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하면서 글로벌 IB에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가디언스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탄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AI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에서 지금 AI를 투자하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AI 칩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맞물리게 되는 HBM3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하이닉스에서 HBM3E에 대한 이제 발표도 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를 하반기 중에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3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고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HBM3나 그다음에 DDR5 관련돼서는 아마 하반기 이후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아마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뭐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디스펜서, 그다음에 반도체형 레이저 본딩 장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상반기 실적은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이제 감산 영업화로 인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좀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엠코와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독점 계약을 해결했었는데 이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반도체 업체도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TSMC가 이 장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TSMC에 대해서 레이저 본딩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는 AI에 들어간 HBM3에도 주요 이제 장비로 이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다. 특히 첨단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텍의 실적도 하반기 이후에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는 뭐 상승을 보였다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재 수준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 수준인 6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은 3만 8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HBM3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프로텍 관심주로 분석해 봤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